안녕하세요. 스마트스코리아 대표 손호정입니다. 스마트스코리아는 구강 모니터링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치아에서 이상이 있는 부위에 갖다 대면 이상의 정도를 수치화시켜서 알려주고요. 레이저를 쏘고 충치 부위와 충치가 아닌 부위에서 측정했을 때 돌아오는 파장을 분석해서 그 파장의 변화를 통해서 충치의 정도를 인지하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저희 가족 중에는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. 구강병 같은 경우는 유전력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아이도 치아가 상당히 약한 편이었는데 제가 관련된 전공을 해서 아이를 열심히 봐주니까 충치가 좀 확실히 덜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? 집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좀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, 저희 딸이 치아를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전시를 참여할 수 있는 게 올해부터였다고 생각을 해요. 1월 달에 CES와 MWC와 IFA 등 해외 전시회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무역협회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. 한국에서도 여러 전시회를 가기는 했지만 국제전시회는 확실히 그 규모가 다르더라고요. 세상을 다르게 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전시회에 참여할 당시에는 제품이 양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. 시제품을 가지고 전시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. 저희가 이 전시회를 통해서 실제 구매 의향서 4,000대 분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, 아, 제품이 팔리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무역협회는 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. 치약이 없다고 해도 칫솔질 자체는 가능한데 거기다 치약을 조금 얹음으로 해갖고 이거의 효과가 훨씬 배가 될 수 있거든요.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잘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무역협회에서 그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한다면 무역협회 직원분들과 같이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회사 직원인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.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감사했고, 스타트업은 항상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전시회를 참여할 때도 인력이 부족했는데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무역협회에서 메꿔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 힘들겠지만 같이 화이팅하면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스마트수가 수출 기업을 응원합니다.